네, 언제 들어도 특색 있는 귀여운 목소리였습니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아주 노래까지 잘하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학생님 여러분들, 에른스트 김마마가 아니라 다른 예쁜 이름으로 타이틀 다시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신앙송 시간입니다. 정도로 시를 좋아하는데, 근데 다른 분들도 신앙송 시간을 준태학생만큼 기다렸을지는 의문이네요. 이번에 준비한 시는 제가 프랑스어시 기욤 아폴리네르의 르봉 미카보, 강재업군의 독일어시 에드와르트 모리케의 예거리트, 우리 여감소녀 지영이의 영어시 윌리엄 버틀러 에이지의 The Lake I Love Innisfree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졸기 없기, 딴 생각하기 없기 약속하시면서 신앙송 수연령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낭송할 시는 기욤 아폴리네르의 르봉 미카보라는 단어인데요. 한국 제목으로는 미라보 다리입니다. 제가 이 시를 고른 이유는요, 기욤 아폴리네르가 화가, 여류화가 마리 로랑생, 이 프랑스어 발음으로 하면 마리 로랑생의 연인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기욤 아폴리네르가 그 헤어진 감정을 시로 승화를 시켜서 만들었는데, 이 시의 내용이 자신이 이 사랑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떠나간 사람을 붙잡지 않고 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추억으로 흘려보내자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제가 마리 로랑생의 작품을 처음에 파리에서 오랑주리 미술관에 갔을 때 보고, 이제 올해 초에 3월 달에 서울에서 마리 로랑생 전을 했을 때 봤는데, 이 마리 로랑생 그림이 사실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색채와 느낌이 너무 따뜻해서 마리 로랑생에게 정말 많은 공감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연인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방송할 시는 에드워드 멀케의 예걸 리트라는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사냥꾼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그 사냥꾼이 자기의 아내와 외지에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외가리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저 새는 저렇게 날아가는데 자신은 여기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걸 한탄하면서 쓴 시입니다. While I stand on the roadway or on